속에서 이제 한번 그 아래쪽에 이제 17번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27회 때 났던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옳은 거, 꼭 뭐 이런 제목으로 하나 정도 나오고 1번 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신고를 거짓. 자, 거짓으로 했을 때, 이제, 여기도 금액이 다양합니다. 3,000도 있고, 500도 있고, 그 다음에 5%도 있고, 거짓으로 신고하자. 아주 적극적으로 거짓. 차라리 안 하면 500일 건데, 이제 금액으로 뗀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가액에, 옛날에는 취득세 3배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아예 없어졌고, 취득 가액에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주 정확하죠. 100분의 5. 거짓이니까 100분의 5. 여기다 뭐 3000이나 500 이렇게도 속여볼 만합니다. 뭐,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자, 2번. 이제 요건 들어갑니다. 자, 신고관청은 이에 따른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 저 거짓으로 신고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손들고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같은 이제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감경, 50%가 감경일 거고요. 면제 안 받을게 라고 정말 면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맞았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한번 잘 보실까요? 자,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아마 수정하신 것 같은데 시작되기 전, 전이라고 있습니다. 자진신고한 자로서 바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50. 근데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50%밖에 안 깎아줄까요? 입니다. 그죠? 여기는 그죠? 면제. 완전히 다 면제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 그래야 됩니다. 후 겁이 나갖고 이제 나오면 그러면 반. 그래서 여기는 시작되기 전이니까 면제, 완전히 여기는 다 면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빨랑 나오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요 3번이 바로 틀렸다. 이런 게 이제 잘 안 나왔었는데 나와서 상당히 좀 여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장권수구청장 실제 거래 가격을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 사람을 이제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여기는 이제 뭐 다음 달 이러면 안 되고 여기는 정말 매월 앞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는 이제 그럼 이제 시장님한테 신고관청에서 신고를 받았겠네요. 나 도지사. 그리고 신고관청이 바로 여기 있네요.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맞고요. 매월 1회.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여기다 이제 신고관청이 보고한다. 그러면 X다. 어째 무장이 짧은 것 같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그걸 다 알아야 돼. 신고관청에서 시도지사한테 그 시도지사가 이렇게 국장한테 이걸 맞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25회 때 여기도 이제 옳은 건데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부동산 거르신 건데 옳은 거 몇 개만 잘 풀어보시면 많이 정말 도움이 돼요.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맞죠? 계약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여기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도 한번 내본 적 있습니다. 꼭 물건 따라가야 됩니다. 자, 세종시 말고 다른 지역의 물건이면 그래도 등록관청이냐 그럴 겁니다.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 맞고 관할 신고관청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 아까 등록관청 한번 나왔죠. 등록관청 말고 신고관청 그래야 됩니다. 신고관청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1번은 설명이 맞았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앞쪽에는 답이 잘 안 나오는데 바로 1번의 정답.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공동으로, 개업이 공동인데, 여기다 가위바위보 했니? 그럴 겁니다. 중개를 할 경우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했던 개업공사 중 어느 1인이,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는 사람은 500만원 약과태료 얻어 맞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제 아주 막연하게 써놨습니다. 중개 대상 물건, 이목부터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범위에 속하는 물건에, 뭐 한 번은 이목의 매매도 신고한다. 왜 틀렸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물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된다. 안 그랬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신고라고 했을 겁니다. 모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뭐 돈 있으면 그거 살라고 하겠냐고 입니다. 그런 것들은 신고하지 마라. 토지하고 건물 두 개만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동산 거래신고 그랬지 중개대상물의 거래신고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3번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고 뱅뱅 돌려놨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의 거래계약을 중개했던 개혁공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여기다 중개보존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 근데 여기는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니까 4번 왜 자꾸 있는데도 또 없다고 했나? 그래서 틀렸고 그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5번 신고관청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 여기 전을 봐야 되는데 전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은 맞나 봐, 그럼 뒤통수 맞나 봐 한다고 했습니다. 자진신고한자로서 신고관청이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로서 괜히 문장만 길어졌고요.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이제 여기까지 보면 내가 저 앞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 요거를 까맣게 잊어먹고 계십니다. 그런 거 노리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괜히 길게 써갖고 아는 것도 눈 뜨고 당하게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끝날 날까지 그다음 뒤에 보니까 성실하게 협조했을 경우에는 정말 여기까지 왔을 대학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 보이겠냐고 합니다. 그걸 노려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00분의 50이 아니라 얼마? 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아는데 괜히 문장 보다가 막 밑줄 긋고 거기다 별표하고 그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만 보고 문장 다 쳐버리고 뭐 전인데 100분의 50이 말이 되겠니? 그입니다. 면제 후 시작된 후라고 해야 거기가 50이요라고 아까도 틀리더니 또 틀렸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19번은 개업권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작성 방법 꼭 박스 문제로 나와가지고 어려웠었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자 1번도 이제 한번 잘 보실까요? 거기 이제 거리 지분을 꼭 주소를 아니 박스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안 이상합니다. 자 거리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입니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다가 입니다. 매수인이 그냥 한 서너 명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소란에다가 각자의 거리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정말 맞았습니다. 그 주소란에다가 정말 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갑은 얼마, 을은 얼마, 병은 얼마 이런 식으로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리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건축법에서도 건축물의 종류가 쫙 나오잖아요. 게임입니다. 한 28개가 쫙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잘 보시면 이제 여기다 이제 옆에 보시면 전용 옆에 공용도 있네. 그러니까 복도 주차장 엘리베이터 다 적어왔네.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는데 뭐 요건 뭐 틀린 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과 그리고 공용 면적을 합산해서 기재한다. 이제 맞았을까요? 틀려 쪽입니다. 뭐만? 전용 면적만 기재라고 했지 누가 합산해서 기재라고 누가 그랬니 얘기입니다. 이러면 신고 잘못됐다고 나중에 반려됩니다. 저 시공구청에서 전화 오든지 요즘도 전화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접수는 됐나? 왜냐하면 60일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애매합니다. 한 59일 만에 신고해야 하는데 잘 됐겠지. 61일 만에 보니까 신고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잘못되고 있으면 이제 요즘 통보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신고하시면 바로 이제 500자리가 막 날아옵니다. 세 번째 틀렸다. 공용 면적 빼고 전용 면적만 적어라. 네 것만 적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번 아까 이제 각각의 부동산 거래 금액 이것도 맞았고 이제 포인트. 그다음에 개업이면 인적사항 중개사 하면서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된다. 맞잖아요. 게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면은 우리의 개업이 누구냐고 그리고 개설 등록에 관한 뭐 상호 이런 것들을 적어라. 라고 해서 신고하는 것도 맞았고 답은 몇 번이고 3번이고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 이제 20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꼭 이런 제목이 하나 나오죠. 자 1번 보실까요? 도심이 나오죠.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 여기다가 이제 사업시행인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지위니까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 맞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신청 받아갖고 동호수를 정했고 바로 이제 이주로 가면서 철거 들어갑니다. 건물 한 2, 3년 짓고 사용검사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완전 공정분해 청산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 과정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재건축도 모르면 어떡할 거요 이제 이럴 겁니다. 인가로 맞았고요. 빈집이 사업시행인가였습니다. 집이 비어서 빠른가
아, 그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는 밀어버리지 않고 사업을 할 거니까 거기는 그것도 좀 이런 식입니다. 자, 오늘 그냥 부동산에 봤더니 잘 안 팔린 집은 귀신도 안 산대요. 자,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귀신이 살고 있으니까 귀신 쫓고 사업을 시행해.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의 명언 심심해서 한번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로, 그 다음에 취득했던 입주자로 선정의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는 거래신고를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사업시행인가가 아니다. 거기에 신고할 시기가 아니요. 관리처분 계획인가 맞았습니다. 이런 거 꼭 바꿔서 좀 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아까도 나왔었죠. 중개도상물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임목은 신고 안 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자, 모두 신고 대상이라 그러면 X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매매계약서 써도 신고 안 해.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 간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다음에 신고인에게 옛날엔 다 즉시 그랬었는데 문장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맞았습니다. 지체 없이 발급을 해야 된다. 시간 좀 줘.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죄다 정말 다 즉시였습니다. 즉시 발급해야 된다. 지금은 시기가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지체 없이라고 했었고입니다. 그래도 뭐 거기 있으면 바로 주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래 신고를 하려는 기업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여기도 또는 맞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정말 이런 문제 시사했죠.입니다. 여기는 4번 안 틀린 것 같습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신고관청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 4번이 왜 틀렸대요? 그죠?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정말 이런 문제 아주 작정을 하고 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에 신고 간청 이제 중개사무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이 어차피 그냥 우리 세종시에서 중개 쓰면 중개사무소라고 해도 맞잖아요. 근데 물건이 대전이 있다고. 그러면 대전다가 신고를 해야지 여기다가 신고하면 세종시장님이 저거 한정치산자일 겁니다. 저래 갖고 어떻게 합격했을까? 어느 학원 다녔냐고 그럽니다. 옆에 방문가 그래야 됩니다. 4번 여기는 소재지가 무슨 사무소?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물건, 부동산 소재지 그래야 맞아. 4번 여기가 틀렸다. 문장 정말 살짝 바꿔놓으니까 정말 표가 안 납니다. 요건 4번은 맞았다고 엄한 놈 잡아다가 나중에 찍으면 괜히 또 시간 버리고 문제 틀리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뭐 당연하죠. 개업공사 위임을 받은 소속 절대 중개보조금 나오면 안 된다. 임시원 문제 나왔고 제출을 대응할 수 있다. 소속만 대응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옛날은 고용신고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위임을 받은 고용신고 말고 그냥 위임을 받으면 가능해. 고용신고 안 해도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신부름부터 한번 먼저 시켜보고 잘하면 고용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위임받은 그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 21번 이제 거의 이제 문제 끝나가는데 요놈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신고서 작성인데 그리고 설명지에서 오른 건 이제 이런 문제가 정말 아주 오랜 문제도 가깝고 아니면 아까 박스 문제로 나오거나 아마 박스 문제 형태가 더 문제감일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상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입주권 그려놓고 제외 그런 것 같네. 1번 보실까요? 이제 거래대상 종류가 여기입니다. 공급계약, 분양.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분양권 입주권 합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물건, 전매계약,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인 경우는 물건별 거래 가격이나 괜히 문장만 길어져요. 저 부가가치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죠. 아까는 틀렸는데 정말 맞았습니다. 아까 제외 그랬습니다. 포함한 금액을 적고 맞고요. 근데 분양 입주권이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거래대상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아주 정확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라고. 이 문장은 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이런 분 정말 시장님이 쓰러지실 겁니다. 계약 대상 부동산 면적에는 오늘 하루 내내 적어도 다 못 적을 것 같고,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는데 맞았고요, 아직은. 근데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입니다. 저기 아파트 한 25층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을 적는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연면적 그러면 그냥 여기 막 1층부터 지금 저기 25층까지 죄다 다 적어갖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내내 적어도 못 적을 것 같은데, 요 연면적
아니라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이 무슨 연면적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아마 이것도 수정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 만들어놨네요. 조정적 안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그리고 3억을 초과. 어디 맞는 구석이 없는 것 같네. 3억을 초과하는. 게이트 이것도 3억만 보고 이거 맞았네. 하고 저 1번에서 3번으로 바꾸시면 이제 나와서 337 박수치고 내년에 또 와야 되고. 초과는 거래대상 부동산에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서 작성상에 해당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조정적이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이 3억을 초과했다고요. 3억 뭐 이상, 3억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3억 이상 그래야지 뭔 또 초과역입니다. 지역도 이상하고 금액도 이상하고 완전히 엉망무장이 3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4번 정말 이런 것들 정말 문제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21번 같은 문제는 정말 아예 답 자체가 아예 거의 그냥 저 2번만 딱 알 것 같고 나머지는 죄다 그냥 다 답인 것 같고 정답이 막 서로 손들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거 30분 가도 50분 가도 아주 정처도 안 풀릴 겁니다. 자, 4번 볼까요? 종종 부동산 나는 제가 드린 프린트물도 있었어요. 분양권의 매매 경우에만 작성을 하고. 벌써 여기서 이상한 게 있는데 안 보인다고 합니다. 종종 부동산이 있는 것은 분양권이니까입니다. 옆에서 살다가 친구하고 같이 살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다 치르고 지금 들어오는 건데 종종 부동산이 있어 없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금액 난 뒤에는 그냥 맞아. 그 다음에 추가 지불에, 그 다음에 초과 미달하는 금액에 걔는 무장만 길고. 근데 첫 번째 종종 부동산 난에 입주권, 여기서 분양권이라 뭐라고요? 여기서 분양권이라 입주권. 그리고 두 개 다 적는다고 해도 X입니다. 뭐만? 입주권. 입주권의 경우에만 적는다. 라고 해야지. 종종 부동산이 분양권이 어디가 있겠냐고 합니다. 분양권은 아예, 종종 부동산이 아예 없을 겁니다. 대지권입니다. 권리가격이 된다는. 입주권의 매매 경우만 적는다. 재건축, 재개발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응용해서 분명히 또 낼 거라는 겁니다. 4번. 이것도 완전 이상하고 오케이입니다. 거지. 이제 이 정도는 알겠네. 자, 2번, 5번 외에 나머지는 정말 아주 어려 보입니다. 개공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 거짓인데 신고하면은 500 안 했니? 그 얘기입니다. 500만 원 약과태료 부가사유에 해당한다. 꼭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3천 그래도 맞거냐? 그입니다. 얼마다? 거짓이면 금액으로 5%. 뭐 이런 문제는 정말 꼭 내볼 만합니다. 정말 21번 같은 문제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출제 아주 가장 가깝습니다. 아마 또 내도 1번이나 그리고 4번 같은 거 또 내고 오게입니다. 3번은 정말 저렇게 꼭 내볼 것 같고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꼭 마지막에 꼭 저렇게 물어보고 라고 아예 형태가 있습니다. 어렵게 내놓고 이제 작정하고 아주 틀려라 그런 문제가 저겁니다. 그 다음 이제 170페이지에서 이제 외국인도 아주 간단하게 여기도 시험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한 문제는 꼭 아예 맞춰야 됩니다. 바로 170페이지에서 이제 170페이지 외국인. 네, 외국인 그냥 여기다 이제 법인도 있고 그러니까 등 그런데 외국인 등에 그 다음에 부동산. 여기는 거래신고가 아닙니다. 부동산 뭐라고? 취득. 취득이니까 여기는 유상무상을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증여도 들어갑니다. 증여. 상속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취득이지 여기는 거래 아니야. 우리 내국인들은 거래신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취득이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다. 여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당연히 뭐 신고도 내긴 낼 건데 신고는 사후신고다. 나 먼저 첫 번째 계약. 근데 여기 유상무상 안 따니까요. 당연히 외국인의 매매도 들어갈 건데 그냥 부동산 거래신고, 내국인 부동산 거래신고하면 요거는 의제가 될 건데 매매나 그다음에 교환이 될 건 그다음에 증여가 될 건 하여튼 계약이면 증여도 들어갑니다. 증여도 뭐 대물변제도 들어갈 건데 증여 등. 자 이러면은 며칠 만에 신고해라. 근데 시험 문제가 여기다 취득을 그래서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취득일은 아예 잔금까지 다 치는 겁니다. 계약. 그리고 체결일. 자, 계약 체결일은 그냥 계약일을 그려드릴 건데 10% 받은 날 거기서부터 얼마? 60일 이내. 자, 부터 이제 여기는 60일 이내에 뭐 해라? 신고를 해라. 신고 하나면 어떻게 된다? 그죠? 300만 원이냐 과태료 얻어 맞는다. 자, 금액이 좀 다릅니다. 여기 이제 신고 안 했을 때. 자, 우리 이제 내국인은 500인데 여기는 신고 안 하면 외국인 봐주는가 봐. 300만 원. 여기다가 벌금이라고 내본 적도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에. 이하에 이제 뭐를요? 게을러가 거기입니다. 과태료. 정말 매년 내다 보니까 막 치사하게 여기다 벌금.
벌금이 아닙니다. 뭐 교도소 보내려고 했다가 징역 안 살게 하고 벌금 내라고 했냐 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다. 전과자 만들지는 않습니다. 게을러 갖고 60을 넉넉하게 줬잖아. 왜 태만이었냐고. 태만이라는 죄가 바로 과태료다. 전과 기록하고도 전혀 관련 없다 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계약 외에는 정말 꼭 낼 정도로 계약 외, 자, 이유를 바로 이제 계약 그리고 외, 계약 외인데 그러면 계약이 아니역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상속. 거기서 외국인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외국인이 상속받았다. 그럼 취득했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속. 그 다음에 경매. 경매도 가서 뭐 합의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입찰표 잘 써갖고 낙찰을 받는 거니까 경매도 여기는 계약 외역입니다. 그 다음에 뭐 판결이 될 건입니다. 판결이 될 것. 그 다음에 합병이 될 것. 합병이 될 건 법률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가 될 건 간에 합병.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계약 외인데. 요거 60일이라는 얼마입니까? 6월. 자, 6월입니다. 6월. 6월 이내에 아주 넉넉하게 너무 그냥 여기가 너무 많아갖고 신고해야지 하다가 3개월 넘어가면 내가 뭐 해야 될 게 있었는데 이러다가 6개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넣으면 금액이 이제 얼마더라. 보실게. 자, 세 번째 이제 계속 보유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유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 보유는 여기서도 시험을 자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다. 사원이 많이 들어온다. 임원이 많이 들어온다. 자본금이 많이 들어온다. 우결권이 많이 들어온다. 라고 해서 2분의 이상 되면 외국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처음에는 내국인이었다가 외국인이 되면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신고해 라고 해서 계속 보유라는 겁니다. 이유만.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냥 계속 보유 이렇게 알려줍니다. 계속 보유 이런 것들은 얼마 내시고 하라고 하죠. 6월 여러분들 6월 그러니까 계약만 60일 이러면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 이제 6개월 이내 신고를 안 한 것들 이렇게 신고를 안 한 것들은 금액이 얼마다? 100만 원 아주 금액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많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개도 안 아픈가 봐. 손방망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하다 60일자도 내국인은 500인데 여기는 얼마? 300밖에 안 된다. 이것도 정말 자주 내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과태료를 얻어맞는다 라고 기한을 씁니다. 또 여기다 벌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벌금 말고 자, 벌금은 징역 대신 때리려고 했다. 이게 뭔 잘못을 교도소 갈 뻔했냐고 그런 거 아니고 게을러 갖고 입니다. 까먹어 갖고 6개월 넘어갔다 입니다. 이제 자, 두 번째 허가. 허가는 사전에 허가하기입니다. 사전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사전 허가 이건 사후신 건데 그리고 허가를 안 받으면 허가 안 받게 되면 여기는 아예 허가 안 받으면 여기는 아예 무효 인가적인 성격이 있어서 무효 무효 아니다 그러면 있습니다. 무효 무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엄청 고민하시나 봐. 허가 그다음에 불허가 허가 불허가 처분 시군구청이 그렇게 안 꾸물거립니다. 뭐 지체 없이는 더 아니고 7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4일까지도 X라고 하셨다. 2주라고 해도 X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은 얼마만이라고요? 15일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 이 정도로 아주 시장님이 엄청 고민하시나 봐. 허가 안 내주고 싶어서 안달복달 하시나 봐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군사 자 군사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시험 문제가 박스에다 딱 해가지고 그것도 네 개인가 다 맞았던 것 같은데 다음 중에서 허가 받을 지역은 해서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교도소가 그러니까 군사 그다음에 문화 자 군사 문화 그다음에 세 번째 환경 이렇게 환경 근데 환경에만큼은 환경 글자가 안 들어가 붕어빵에도 붕은 없다고 했습니다. 환경에만 환경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군사는 군사기지 자 군사기지 알 거고요 군사기지 그다음에 두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우리는 아주 지리바실에서 절대로 안 사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저것도 이제 모르니까 저거 지리바실 사가죠 큰일 난다는 겁니다. 거기 함부로 돌아다니면 정말 발목이 없고 막 난리가 납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고 절대로 군사기지 땅 준다고 하면 안 받아 너 가져 그래야 됩니다. 괜히 그거 갖고 있다가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막 지뢰가 막 내려와가지고 다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입니다. 여기서 지정문화재입니다. 지정문화재 옛날에 무슨 전통사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는 없어졌고 지정문화재 그리고 예정지역 이런 것도 역시 여기는 외국인한테 뭐 여기는 허가받아라 기입니다. 우리도 문화재 그러면 아예 그냥 저거 개발도 못하고 째려만 보고 있어야 되고 이쁘긴 한데 이거 아예 안 살 건데 하여튼 저것들은 와갖고 지내나라 없다 꽂혀갖고 이걸 산다고 아주 발악을 하시네 기입니다.
환경이 이제 첫 번째 생태경관, 생태 그리고 경관, 생태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지역, 여기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야생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야생 그리고 생물, 야생생물, 그 다음에 특별, 옛날에 뭐 동물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약간 달라졌고, 특별, 그 다음에 보호구역. 보호구역 명칭만 달라진 겁니다. 뭐 창녕의 오픈업 이런 데입니다. 보호구역. 가끔씩은 이제 우리 저기 방송에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특별기획 하면서 이런 적이 바로 환경. 네, 환경만큼 환경 글자가 안 들어갑니다. 군사에도 여기는 군사가 들어가고 문화에도 문화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환경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자연환경 보존적 아니다. 용도적 말고요. 전국토의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자연환경 보존적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적 이런 적은 말고 여기는 신고받을 지역이지 보존적 허가받을 지역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놈 빼고 요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군사문화 환경. 근데 만약에 허가를 안 받으면 이렇게 허가를 안 받으면 어떡한다고요? 요거도 먹고 허가를 이제 안 받으면 욕. 근데 한번 욕하면 못 알아들을 거니까 쌍욕을 한다고 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년 이하죠. 2년 이하의 징역을 얻어만 줄 수가 있습니다. 2년 하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합니다. 2년에 2천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무슨 500이나 과태료 넣으면 큰일 납니다. 2년, 1학년도 아니고 2년이나 징역에다가 2천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꼭 낸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 외국은 어차피 뭐 땅 사고, 그다음 집 사고 하니까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2번. 요건 이제 28회 때 나왔던 이제 기출문제. 라고 해서 옳은 거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울 건데 그냥 틀린 거 해갖고 좀 간단하게 내용도 그냥 간단한데 문제도 좀 간단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2번에서 이제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건데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1번 보실까요? 요즘 계속 나왔었고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지금 내국인의 우리 앞에서 금방 보셨던 그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거래 신고 앞쪽에 금방 보셨던 거래 신고 내국인하는 거래 신고를 한 때는 근데 부동산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된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어차피 거래 신고 있으면 취득 신고를 또 왜 또 하겠냐고 입니다. 한번 하면 말지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득신고 해야 된다 X계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취득신고는 아주 간단간단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세한 거 있으면은 간단간단한 거 또 할 필요가 있거냐고 아까 금융도 또 받으라고 했냐고 입니다. 그러니까 요 1번이 바로 틀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시니까 경매 나왔죠. 경매로 여기다 60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아래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딱 길목만 잘 보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여기 나오죠. 생태 경관 보존적 여기다가 신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다음에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취득 바로 이제 취득 토지 취득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에 여기죠. 허가를 괜히 무장만 길었죠. 저기 그냥 생태경관 보존적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잖아요. 허가를 받는 거 맞아요. 그리고 계속 보유 나왔네요. 자, 세 번째 줄에 6개월 이내에 맞죠. 계속 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된다. 괜히 앞쪽에다가 친절하게 문장 주는데 우리 시간 빼앗으려고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요즘부터 자꾸 나옵니다. 이래놓고 이제 외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에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분의 1 이상을 여기도 초과라고 하면 안 됩니다. 2분의 1 이상 50 들어갑니다.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그렇죠. 맞아 쪽입니다. 계속 보유라든지 외국인 취득신고 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5번도 맞았고 답은 몇 번이고 1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 그 옆에 이제 23번도 여기도 이제 부동산 취득 그다음에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은 아주 간단하죠. 그다음에 자, 2번도 대한민국 안에 계약 맞네요.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를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2번까지는. 그다음 이제 3번을 한번 잡을까요? 여기서는 뭐 3천이 왜 나오냐? 2년에다가 쌍욕을 날리는데 자, 바로
외국인 등의 취득 특례에 따라서 외국인이 부동산 등 취득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근데 여기 신고인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데 2년 이하의 징역, 저 3천도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이야 벌금에 처한다. 그냥 신고를 안 한 거니까 저 300만 원이야 그냥 벌금만 얻어맞지, 적어도 허가도 2년에 2천이지 3천은 말도 안 되고 입니다. 그냥 3번이 그냥 틀렸다는 거 금방 보이네 게 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화,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취득하고자 하면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저기 끝에 허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길목만 보고 다닐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문장 자세히 읽으시면 정말 안 된다고 합니다. 시간 다 빼앗깁니다. 허가 맞네, 여기입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맞았고, 지정문화재 맞고, 첫 번째 줄 딱 중간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았네요. 사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렇게 쌍욕을 얻어먹고 교도소 가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매월 1회하고 정말 다른 게 요겁니다. 자, 신고 간청은 이런 것도 가끔씩은 낸다고 했습니다. 자, 분기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여기는 1개월 이내가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전달전달은 맞는데, 그리고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고, 그 다음 이제 가로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 전자문서 당연히 포함을 하고, 여기도 뭐 그냥 직접 가지고 갈까요? 인터넷으로 받아 그러고 쪽입니다. 아래 보실까요? 이제 해야 되고, 다만 특별시장은 직접,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그죠? 여기는 1개월 이내가 또 맞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전달이 1개월 이내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 24번을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설명한 내용인데 맞는 것은, 여기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경매 나오죠. 외국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때 매매 아니네, 계약 외네. 그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아주 정확하죠. 경매 보면서 6개월. 맞았네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시니까 정말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요거는 아마 외국인 토지법에서 제일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2번 왜 틀렸을까요? 답을 알려줘도 답을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60일이 틀린 게 아니요. 앞에 좀 잘 봐봐. 그입니다. 그 취득일이 뭐겠냐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잔금 지급일, 그럼 누구든지 다 할 겁니다. 구슬이나 같은 소리, 다 돈을 내면 취득을 하잖아요. 세법에서도 취득일 하면서 잔금 지급일, 그런 걸 알면서 그입니다. 2번 외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미 늦었다 그럴 겁니다. 그죠? 계약 체결을. 정말 이렇게 심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문제 거의 그냥 맞춘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60일 나오니까요. 여기는 맞았겠다 하고, 2번은 그냥 무조건 맞았다고, 저건 아예 안 보고 그냥 다른 놈 찾다가 괜히 찍어갖고 틀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들 취득신고는 다 하여튼 뭐 대리도 되고 전자문서 돼요. 전자문서로 신고할 경우는 제외하고는 맞죠.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그죠? 대리가 돼요. 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취득은 토지거래 허가 가 이제 대리가 안 되고, 저 둘이 와 이렇게입니다. 우리 개업도 거기는 아예 빠집니다. 그다음 이제 4번 이제 172페이지입니다. 제일 꼭대기입니다. 외국인이 건물에 관한 권리 취득할 때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가 적용이 된다. 그죠? 맞쪽입니다. 그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범위는 사원 맞습니다. 또는 구성원 2분의 1 사원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임원도 들어가고 2분의 이상이 대한민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을 한다. 맞았습니다. 반반 이렇게 되면은 저것들 다 외국인이요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 이제 29형은 작년도 문제 또 어렵지 않게 나왔고 입니다. 올해 또 아주 더럽게 어렵게 나오려고 우리 그냥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외국인 등의 다른 것도 쉬워요. 그 다음 부동산의 취득이나 보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이제 작년도 문제니까 꼼꼼히 볼까요? 저기 증여는 계약이니 계약 외이니, 아까 취득을 그래서 틀렸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가 그 뭐 외국인, 그 다음에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 계약 체결하면 또 여기다 6개월 걸으면 안 되겠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죠. 중요 유상무상 안 따지는 게 취득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합병 나왔네. 합병 저런 거 잘 안 내는데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합병바라 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맞았죠. 합병은 계약 외에 그입니다. 이런 거 또 낼 거고 그입니다. 계속 보유. 자, 세 번째 그리고 문장 자세히 뭐 볼 거 없이 하여튼 국적을 상실해서 부동산을 계속 보유를 하려면 상실한 날로부터 6월 하다 계속 보유하고 6개월하고 맞고 그입니다.
다음 이제 4번을 보실까요? 외국 정부가 군사기지나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군사니까 허가 맞아.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인지 한번 잘 봐봐 봐야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 장려구역, 장려도 문제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는 계약체결 하기 전에 체결전도 맞았고 근데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자를 싹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허가를 받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입니다. 국장이 그렇게 한 것이요 그입니다. 여기는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사하게지만 딱 국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맨날 뭐 국가 임자나 바꿔갖고 누구한테 아무나 바짓가랑인지 하고 허가 받아주세요. 그러면 저가 안전치산자 그런다고 했습니다. 4번이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 국장이라는 거 신경 안 썼으면 왜 또 답이 없나 이랬을 겁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상 옆에 볼까요? 생태경관보전지역. 저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바로 환경이 없다고 했습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근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저 군사문화 환경에 들어가니까 효력은 발생하지 않어.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 국장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아주 문제 더럽게 치사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26번, 27번 이런 문제는 정말 아주 괜찮습니다. 이런 걸 잘 풀어놓으면 어느 문제가 덤벼도 잘 풀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26번에 한번 잘 볼까요? 여기 이제 외국인한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저기 3개월도 이상하고, 국장도 이상하고, 대한민국 안에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 이것도 문장만 괜히 그죠? 외국인 변경 벌써 나왔네.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해서 보유, 계속 보유 나왔네 또.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3월 이내의 얘기입니다. 3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한테 신고해야 돼. 어디 맞는 구석이 없네. 변경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월. 나 또 국장 그러면 안 되겠죠.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 군사문화 환경이고 뭐고 다. 하다 신고고 허가고 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1번. 좀 어디 맞는 구석이 없습니다. 6개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누가 신고를 받는데 외국인한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국장이 부과징수합니까? 또 임자 받고 하는데 아니요.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 나왔네. 경매. 경매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은 이것도 이제 시기를 또 무슨 매각결정기 그러면 안 됩니다. 잔금입니다. 취득한 여기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잔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부동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좀 맞았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 1번 이렇게 얘기하라고 6개월 맞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라고 맞아. 같은 이제 계속 보유 요거는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연을 맞았구만 게입니다. 그리고 요거 계속 나오죠. 정말 또 나올 겁니다. 했는데 또 아냐 게입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내국인과 같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자세한 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온다. 아우 제일 지금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볼까요? 신고 간청은 신고 내용이 매 분기 종료부터 3개월 이내에 기다리다 뭐 부러지겠네? 시도지사한테 제출. 아니, 여기서 3개월이 아니죠? 1개월 게임입니다. 1개월입니다. 1개월, 2개월 전달 게임입니다. 거기서 벌써 틀렸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도지사한테는 맞았는데 3개월이 틀렸구만. 이제 그래 아니 이제 27회 때 나왔던 건 이제 바로 여기서는 27번이 바로 또 27회 때 나왔던 거네요. 외국인 등한테 취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하다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 해가지고 한 문제는 몇 년 나와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그렇죠? 이런 질문 자꾸 나온다고 하죠. 4번 또는 구성원의 2분 이상 이거 다 초과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반 바로 들어갑니다. 2분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아주 평범하죠. 아주 답을 주려고 저러시나 봐. 바로 해당한다가 맞았고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자 2번 시간이니까 이건 답을 잘 골라놓고 이제 답을 바꿔 보셔야 됩니다. 화이트를 아주 이쁘게 해놓고 또 바꿉니다. 자 2번 볼까요? 외국인 등이 자 부동산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 체결한 날도 무슨 30일에 기출문제 30일 이내 신고한다. 30일 한다. 60일. 그건 30일이 바로 틀렸고 맨날 숫자 받고 근데 합병인데 무슨 또 60일이래. 3번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으로 여기도 계약 외라고 알려주고 있고 막 계약 외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면 그때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돼요. 60일이 아니라 6개월 여기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계약 외라고 알려주니까 여기는 6개월이다. 그래서 나란히 틀렸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4번을 보실까요? 문장 아주 길고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신고관청에 여기는 하여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다음에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맞았다 틀렸다. 그 다음에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 신고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건 안 틀린 것 같은데 체결하는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는 그 다음에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한번 있으라. 설명 중에서 이건 안 틀린 것 같은데 왜 또 틀렸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그 다음에 체결할 때는 이상하네.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는 기억 체결 안 틀렸는데 그때도 보수 정답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제 4번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안 틀린 것 같아요. 한번 5번 보실까.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변경되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신고 아예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엉뚱한 소리 6개월은 뭐냐.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할 경우는 그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신고 의무 있다. 있다가 맞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제 28번도 한번 이제 저거 이제 좀 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28번도 이것도 괜찮아 보이니까 한번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자, 1번 보시, 기업번호 보실까요? 자연환경 보전적 내에서 생태경관 보전적입니다. 생태경관. 그럼 허가에 들어가겠죠? 토지에 관해서 허가권자 허가 없이, 그리고 체결한 토지의 취득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정말 허가는 아주 여기 쎄서. 보통 허가하고 좀 다르게 인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옳은 것만 골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3번, 4번, 5번 정말 다 틀렸네. 그 다음에 니은 하나 보면 정말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매인데 무슨 60일이야? 그입니다.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얼마? 6월. 바로 답 나왔죠. 야, 니은 번 들어가면 안 되겠다. 1번 틀렸다. 지금 1번, 2번 중에서 답이니까. 그러면 점검하러 가볼까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죠. 정확하죠. 100만 원 맞고. 자, 정확합니다. 그래서 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거래 신고를 한때 지금 계속 낸다고 했습니다. 한때도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계입니다. 자, 아래 볼까요? 특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약 체결부터 이제 여기는 취득 신고겠죠. 60분 이내에 또 신고를 또 해야 된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틀렸다는 거 알았고 그입니다. 답은 몇 번이고 2번이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29번도 정말 여기는 꼭 보셔야 할 게 여기는 26회 때 설명 중에서 여기도 옳은 건데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아주 제일 괜찮은 것 같다. 한번 보실까요? 1번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나왔네 게임입니다. 근데 적용이 안 된대요. 엉뚱한 소리네요. 자, 취득 등에 관한 특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그리고 외국인이 상속 경매 6개월은 뭐냐 게임입니다. 계약 외 원인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안 됩니까? 6개월 적용되던데 입니다. 이런 문제 지금 자꾸 내고 있습니다. 적용돼. 이건 뭐 당연히 틀렸다는 거 알 겁니다. 그리고 또 나왔죠.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특례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신고를 근데 또 해야 된대요. 한다 안 한다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 2번 같은 거 지금 계속 내니까 조심하시고 몇 개 질문만 잘 추려놓으시면 답이 딱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이니까 당연히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대한민국 안에 소지하고 있는 지상권 저권도 다 필요 없는데 건물에 관한 취득이니까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 취득이 신고 대상이냐 그입니다. 옆에 볼까요?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잖아요. 저당권이니까 여기서 뭐 수익권이면 들어가는데 저당권이니까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근데 왜 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러나요?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래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2분의 1이 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초과 그래야 되냐 그입니다. 외국인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에 따른 그리고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냐한다. 2분의 이상에는 2분의 1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해석을 정말 잘못하면은 2분의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갖고 안 들어가 그러면 맞다고 할 건데 들어가. 2분의 이상이니까 그래서 4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5번도 아주 간단하죠. 외국인이, 전원이 외국인으로, 여기 전원이라는데, 그리고 비법인 사단, 뭐 비법인 아니면 법인 아예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에 따른 외국인에 갑자기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는다, 해당한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조금 어려운 이제 토지거래 허가고요. 여기는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 문제는 또 많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번 허가. 허가도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꼭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 28회 때 나왔던 문제가 아주 지금까지는 제일 괜찮았고 그리고 작년도 문제 그러니까 28회부터 우리 법령으로 갑자기 공법이 있던 게 넘어온 거니까 그전에는 가끔씩 뭐 내긴 했었는데 우리 법령에서도 허가 문제는 꼭 내긴 냈었습니다. 공법에 원래 있었던 거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